내내 적재 눈물이 나. 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박근우라고 합니다. 저는 저는 이제 프로젝트 노아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 소개를 간단 제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좀 알면 더 좋으니까 저희 회사 소개를 간단하게 좀 드리려고 해요. 저희는 이제 그 스타트업이나 소셜 벤처에 그 투자라는 투자 회사를 저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관심 있는 거는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 뭐 사회적 기업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회적 기업이라는 뜻에 대해서 이제 그 여러 사람들이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얘기를 하는데 저희 회사가 생각하는 사회적 기업은 어떤 거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길거리에서 빵집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빵집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죠? 네, 뭐 빵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버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빵을 만들기 위해서 빵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빵 만드는 직업을 만들기 위해서 빵집을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상대적으로 좀 기회가 제한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동정이나 고호가 아닌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정당하게 일할 기회를 만드는 사람을 저희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회사는 이런 사회적 기업가를 양성하는 투자회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셰이 컬린이라는 그 한 신부님이 계세요. 아니 신부님이 그 선교를 목적으로 필리핀에 가셨어요. 필리핀에 가셔서 막 선교 활동을 하시는데 어느 날 애들이 다쳐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다쳐가지고 왜 다쳤는지 이제 이유가 궁금해서 애들을 들쳐업고 병원으로 갔어요. 병원으로 갔는데 놀랍게도 아이들이 다친 것은 자궁경부 파열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유를 좀 찾아보니까 그 필리핀에 그 미군 부대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 녀석들이 그렇게 한 거죠. 분노가 생기셨고 그래서 뭐 그 반미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하셨는데 반미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더 찾아봤더니 진짜 이유는 극심한 빈곤 상태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 걸로 이해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물론 미군들이 이런 어떤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이제 이렇게 유린한 것도 있지만은 그 부모가 자식을 팔아야 되는 극심한 빈곤 상태에 놓였던 것도 아주 중요한 이유였던 거죠. 그런데 그 필리핀에 이렇게 따뜻한 기후 때문에 그 지역 주변을 봤더니 망고나무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 망고나무를 보고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망고를 이제 열릴 때마다 이렇게 먹기는 하는데 막 이제 남는 거는 그냥 막 땅에 떨어져도 그냥 썩어 나가도 뭐 죽지를 않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신부님이 이제 상품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 망고를 말려가지고 선진국에 내다 팔아서 이 극심한 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이제 사회적 기업 우리가 행동 방식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정의했는데 제가 그 들었던 내용 중에 가장 좀 저한테 영감을 줬던 말은 왜 주변에 이렇게 가난한 이웃이 있으면은 뭐 그 사람들 뭐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거나 물고기를 나눠주는 게 좋다고 하잖아요. 사회적 기업가는 단순히 그 물고기를 나눠주거나 아니면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 수산업이라는 생태계 자체를 바꾸는 사람을 저희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저희 회사에서 투자한 회사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치과 의사이다 보니까 좀 색다른 형태의 사회적 기업 형태의 치과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닥터노아 치과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그저 흔한 그런 병원은 아니고요. 닥터노아 치과는 사회적 경제 모델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 고정비, 그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모든 수익을 다 그 사회적으로 재투자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은 뭐 월드비전이나 기아대체, 아름다운 가게나 YMCA, 그리고 여명학교 같은 이런 곳들과 진료를 좀 도와주고 있고요. 그 구체적으로는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보이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 한 여자 중학교 1학년짜리 여자 학생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도 뭐 이제 뭐 경제적인 어려움과 부모님이 이렇게 잘 돌봐주지 않는 일 때문에 치아가 이제 심각한 상태로 이제 방치되어 있는 아이였었죠. 이렇게 많이 썩어 있게 되면은 그 뭐 물론 신체적인 공통도 있겠지만은 또 2차적으로 뭐 교우 관계가 나빠진다든가 이런 관계 문제를 겪게 되잖아요. 요즘 뭐 왕따 문제도 되게 심각한데.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남는 수익으로 이렇게 바꿔줬죠. 네. 좀 치과 의사 뭐 할만하죠. 네. 거의 유나급으로 바꿔놨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이 친구는 아직 시집도 안 간 처녀인데 그 마다가스카르라는 섬나라에서 온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치아가 네 개도 없었어요. 네 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친구를 지금 뭐 활짝 웃고 있죠. 네, 저희가 틀니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저희는 이런 일을 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저희가 두 번째로 투자한 곳은 스페이스 노아라는 곳이에요. 스페이스 노아는 이제 그 코워킹 오피스인데 저희는 이제 이거를 그 북창동이라는 데다 만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북창동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룸살롱 거리인데 이제 이 거리에 이제 그 저는 원래 여기 한국에 있기 전에 아프리카에 있었어요. 아프리카에 있다가 한국에 왔는데 그 시청 근처를 걷고 있었는데 길을 걷다 보니까 이제 그 어느 골목으로 빠지게 됐는데 일부러 찾아간 건 아니에요. 그 어느 골목으로 빠져 들어갔는데 어떤 아저씨들이 오더니 놀다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봤더니 이제 그 거리에는 이렇게 그 성을 서로 사고 파는 그런 매매하는 거리 한 현장이었었죠. 근데 되게 제가 놀랐던 거는 바로 시청 옆이고 바로 옆이 덕수궁 우리나라에 되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위치고 또 바로 옆은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돌아다니는 명동인데 바로 옆 1, 2분 거리에 이런 북창동이라는 거리가 있다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 이 거리를 좀 바꿔봐야겠다라고 해서 아까 그런 회사를 만들게 됐죠. 여기에 좀 소셜 이노베이터, 바로 여러분들 같은 청년들이죠. 이런 청년들을 좀 모아가지고 이 거리를 조금 바꿔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한 1년 반 정도 그 또 되게 슬픈 게 사실 이 북창동이 이게 또 그 강남에 밀렸어요. 또 옛때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그 유흥가 거리였는데 이게 또 강남으로 다 밀려가지고 이 거리 전체가 조금 좀 슬럼으로 돼가고 있어요. 그 룸살롱도 예전처럼 장사도 안 되고 해서 뭐 이제 저희가 지금 저희가 발견했었던 공간도 이제 뭐 그 하다가 망해가지고 한 1년 반이 좀 지난 그런 곳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대료가 떨어지잖아요. 임대료가 떨어져가지고 저희가 들어갈 수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좀 바꿔놨습니다. 이제 바깥에다가 원래 이제 저기 그 김구 선생님이랑 그 아인슈타인이 있었던 공간이 원래 이제 그 2층, 3층, 4층 세 개층으로 된 룸살롱이었었고요. 저희가 이제 이거를 그 스페이스 노아라는 공간으로 바꿨습니다. 스페이스 노아라는 공간은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면은 공유 오피스예요. 공유 오피스. 우리가 이제 뭔가 좀 좋은 일을 해보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사실 요즘 되게 많거든요. 이런 청년들이 뭔가 해보려고 할 때 제일 먼저 겪게 되는 어려움은 뭔가요? 보증금이랑 임대료죠. 보증금이랑 임대료가 너무 비싼데 저희 아이디어는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돈을 조금씩 내가지고 그 보증금을 나눠내고 임대료를 나눠내면 어떨까? 요즘 이제 그 오피스 분위기도 되게 바뀌었잖아요. 노트북 하나면 어디서나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스타트업 하는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공유 오피스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지금 그 이런 소셜벤처나 스타트업 친구들이 한 30팀 정도 들어와 있는데 이 팀이 돈을 나눠서 내서 보증금을 1인당 651만 원 그리고 월세를 한 44만 원을 지금 아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제 하루에 커피 한 잔값 한 달 모으면 한 1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0만 원에 이 저희가 공유 오피스를 만들 수 있었던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서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보려고 하면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많은 일들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치과를 차리려고 한다고 해도 그 치과 뭐 홈페이지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홈페이지 만들려면 개발자도 필요하고, 디자이너도 필요하고, 또 회계도 배운 적이 없고, 재무도 모르고, 뭐또 여러 가지 이렇게 자기 달란트들이 다르니까 다양한 경험들이 서로 좀 공유되어 줄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어떤 그 경험의 충돌이 잘 일어나는 공간이 어딜까를 찾아봤더니 이제 그뭐 이스라엘 같은 나라 아니면은 실리콘밸리 같은 나라 이런 나라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되게 궁금했던 게왜 실리콘밸리가 이런 어떤 혁신의 아이콘이 됐을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많은 이런 자료들을 좀 찾아서 읽어봤어요. 아, 다양한 주장들이 존재해요. 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뭐 어떤 것들, 뭐 자본이 어떻게 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좀 제일 인상 깊게 봤었던 거는 뭐냐면은 원래 미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이민자들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원래 다 이민자들의 나라잖아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렇게 다 세계 각국으로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실리콘밸리에서 만약에 커피 가게를 차린다라고 하면 어떨까? 커피는 남미에서도 마시고 아프리카에서도 마시고 동남아시아에서도 마셔요. 거기마다 다 다양한 자기만의 커피를 먹는 문화와 습관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새로운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들끼리 같이 커피 가게를 연다고 하면은 뭔가 새로운 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이 혁신이라는 것이 이런 어떤 경험과 경험이 충돌할 때 나오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는 이제 스페이스 노아 안에 그런 다양한 어떤 우리가 이제 직업적 경험이나 아니면 학문적 경험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경험을 어떻게 그냥 단순히 그냥 모여서 사무실을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이런 경험들을 서로 충돌하고 소위 협업이라는 것들이 일어나게 될까 이런 거를 연구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난 2012년 12월 10일 날 만들었거든요. 그 세계 인권 선언의 날 기념해서 오픈을 한 일주일 기다렸다가 만들었는데, 지난 2년 동안 아무도 한 1년 반 넘게 그 아무도 찾지 않던 그 룸살롱을 우리가 어떻게 바꿨냐 하면은 지금 아주 보수적인 기준으로 해도 한 달에 한 3천 명, 많을 때한 5천 명 정도가 이 공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새로운 어떤 이제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그좀뭐 강남에 밀려서 제가 북창동이 점점 슬럼화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유흥문화도 그대로 남아 있고 거기에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 같은 청년들이 막 들어오다 보니까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골목 곳곳에 지금 뭐 벽돌이 부서지거나 뭐 이제 건물이 이렇게 그 나무 판넬이 떨어진 곳이 있는데 뭐 이런 거를 레고 블록으로 만든다든가 아니면 뭐 마을 지도를 만든다든가 하는 다양한 뭐 일들이 지금 저희 스페이스 노아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제가 저희 회사에서 이제 투자하고 있는 것은 미얀마의 칫솔 공장을 만들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국제개발이라고 하는 어떤 한 분야인데 결국은 그 빈곤 문제죠. 그러니까 저희가 제일 고민하는 거는 뭐냐면은 인간이란 어떤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야 된다. 그 최소한의 삶이 가능하지 않는 이런 나라들이 이제 되게 많다. 그런 나라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소위 요즘 유행하는 소셜 엔터프레너십을 어떻게 그 국제개발 현장에 옛날에는 이렇게 구호 형태로 많이 도왔잖아요. 근데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저희가 생각할 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는 사회적 기업가니까. 예를 들어서 말라위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말라위라는 나라는 아프리카의 아주 최빈국 중에 하나인데 이 나라의 그 인컴 그 수입의 한70% 국가의 수입이니까 그러니까 한 지방이나 한 가족이 아니라 국가 수입의 한 70%를 뭐가 차지하냐면 담배 수입 담배를 생산해서 그 수입을 만들어내요. 그 담배를 말라위 사람들이 필것 같아요? 아프리카 혹시 가보신 분 있으면 아주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담배를 못 펴요. 담배 생산을 해서 다 선진국에 내다 팔죠. 그런데 뭐 그렇게 해서 뭐 농업으로 돈을 버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글로벌 기업들이
아주 싼 가격으로 담배를 구매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동 노동이 횡행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어른들을 노동력으로 쓰는 것보다 담배 잎이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어린이들이 이렇게 갈때더뭐 담배 잎도 따기 편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이 그 어떤 그 노동을 만약에 하게 될때 2차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뭐냐면 담배 그 생담배를 만지다 보면은 손을 통해서 니코틴이 흡수되기도 하고 뭐 그것 때문에 성장 장애도 일어나고 그다음에 뭐 복통에 시달리기도 하고 아주 다양한 신체적 문제를 또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학교에 가지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2차적으로 어떤 이런 가난이 계속해서 대물림되는 이런 현상이 지금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어떻게 그 우리 그뭐 적정 기술이라고도 표현하고 뭐 하는 건데 그 어떤 선진국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뭐 이런 좋은 기술들이 그 현장에 가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줄 수 있다면 세상에 그 만약에 이제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어떤 부모에게 주어진다면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를 그 아동노동 현장으로 보내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스리랑카에 간 일이 있었어요. 스리랑카에 갔다가 스리랑카도 이제 적도 인근에 있는 나라여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 나무들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옆에 사람 연인 한 연인도 보이고 열대우림이다 보니까 나무가 아주 빠른 속도로 자라나요. 나무가 빠른 속도로 자라나면 이제 대신 문제가 뭐냐면은 덴서티가 떨어져, 그러니까 밀도가 떨어져가지고 나무는 엄청 큰데 나무가 너무 약해. 그래가지고 이거를 뭐 우리가 가구나 이런 것들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치과에서 하다 보니까 아 저거 그냥 칫솔로 만들면 되겠는데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칫솔 모양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또 보니까 나무를 잘라낸다고 하면은 또 숲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좀 다른 자원은 없을까? 또 봤더니 대나무가 있더라고요, 대나무. 대나무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하루에 비만 잘 내리면은 온도만 적당하고 맥시멈 한 60cm까지 하루에 자라거든요. 단 하루에. 네. 그래서 사실 대나무는 거의 그 내추럴 솔라 패널이랑 같아요. 거의 태양광 발전소나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잘라내도 되게 괜찮은 자원이라서 아 이거를 이제 칫솔 원료로 쓰면 되겠다. 그리고 칫솔을 만드는 제조 과정은 아주 로우 퀄리티거든요. 생각보다 되게 쉬워요. 그래서 거기에 그런 기술을 전수해주고 공장을 만드는 거에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미얀마를 저희가 선택하게 됐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일자리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요. 물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진로 문제 때문에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여기 있는 나라는 뭐 우리나라 아마 청년 실업률이 한10% 정도 도달했다고 해서 거의 패닉 상태가 됐었던 것 같은데 뭐 여기는 그거보다 뭐 로컬로 들어가면 뭐 70%, 80%막이 정도 실업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자체가 정말 소중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노동 이게 그 일자리 보면은 거의 뭐 제가 조사한 거 보면 한 81,500원 정도 그한 달에 그 정도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좀뭐 이렇게 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저희는 여기에 어떤 그 이용되지 않는 유유 자원과 그 다음에 엄청난 그 노동력 이걸 이용해서 칫솔 공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이 일을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저희가 또 노동력의 소스로 생각하는 거는 여성이에요, 여성. 그래서 보통 남자들한테 이렇게 국제개발 현장에서 남자분들한테 이렇게 뭘 해주면은 물론 그것도 되게 영향력이 있긴 한데 여자분들한테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그러니까 그 수입이 남자한테 가면은 다술 도박 여자로 가는데 아이고 그 여자한테 가면은 그게 교육으로 이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USAID 같은 데서 이렇게 나오는 자료 보면은 거의 한 10배 이상 차이가 난대요. 그래서 우리는 여성 노동자를 고용해야 되겠다. 지금 이런 생각으로 칫솔 공장을 아주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업,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일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메시지를 좀 지금부터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 동영상을 왜 보여드렸을까요? 좀 뜬금없긴 하죠. 사실, 글쎄,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사실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제 되게 다양한 형태의 아마 여러분들에게 조언이라는 걸 아마 해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진로를 결정을 해야 될 나이고, 정말 지겹도록 네 꿈이 뭐냐고 아마 질문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대답을 해줄지 고민을 하다가, 어쨌든 제가 경험한 것과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메시지를 좀 전달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동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보여드린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이 동영상에 숨겨진 비밀이 하나 있어요. 이 동영상은 16개 다른 위치에서 서로 따로 연주되어지고 노래에 불려진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되게 다양한 형태로 세상이 빠른 속도로 변화를 하고 있는데, 뭐 사람마다 다 의견이 다르겠지만은, 여기 저를 불러주신 분은 역사 선생님이신데 아마 다 의견이 다르겠지만, 저는 기술의 진보가 세상을 가장 구체적으로 바꾼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이 어떤 기술이 우리 세상을 바꾸는지를 먼저 잘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대항해 시대라는 그런 어떤 시절이 있었죠. 여러분 세계사를 배우신 분도 있고 안 배우신 분도 있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대항해 시대를 통해서 인류가 다양한 문화권에 있는 사람과 사람, 지식과 경험들이 공유되어지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그 과정에서 대단히 많은 악행들도 저질러졌죠. 뭐 노예무역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그럼 도대체 그런 어떤 인류의 진보에 기여를 했던 이 대항해 시대가 무엇으로 시작되었느냐? 놀랍게도 가장 유력한 그 의견은 뭐냐면은 범선을 만들 수 있게 되면서부터였어요. 사실 큰 바다를 건너가면 엄청난 파도를 이겨내야 되잖아요, 배가. 근데 과거에도 뭐 어선도 많았고 배도 많이 만들었지만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먼 바다를 항해하기에는 되게 부족했었고 되게 위험했었던 거죠. 근데 범선을 만들게 되면서부터 대양을 건너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뭐 남아메리카에 가게 된다든가, 아니면 신대륙을 발견하게 된다든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중국에 있는 뭐 종이나 뭐 이런 기술들이 서양으로 전해지기도 하고, 또 반대의 경우도 발생됐죠. 예를 들어서 증기기관 같은 거 보면은,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만들 때 아마 이제 특허내가지고 돈을 왕창 벌어야 되겠다, 제 생각에는 아마 그래서 만든 것 같은데, 증기기관이 만들어진 이후의 시대는 완전히 극명하게 바뀌어요. 제가 이야기로는 증기기관 이전의 시대는 아마 거의 사실상 자급자족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증기기관이 만들어지면서 자본이 산업화 과정을 겪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본이 축적되고 제국주의가 생기고 자본주의가 생겨나고,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또 다른 이데올로기들이 등장하고, 그 다음부터 엄청난 인류가 어떤 이데올로기의 시대를 겪게 되고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그렇다면 지금의 기술을 어떤 지금의 가장 그 혁명적인 변화는 뭐냐?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네트워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뭐 부자들 보면 다이 네트워크와 관련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지금도 뭐 카톡으로 친구들이랑 뭐 썸도 타시고, 요즘 막 보니까 막 대화를 양옆에 앉아가지고 카톡으로 대화를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미국에 사는 사람 친구랑 스카이프로 실시간으로 연락하고, 근데 내 앞집에 사는 사람은 누군지도 모르는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전 이게 그냥 단순한 흐름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내고 있어요.
저는 옛날부터 이제 이런 일들이 좀 허황된 꿈들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빈곤을 어떻게 하면 타파할 수 있을까? 좀 허황되지 않나? 아니면은 대량 살상 무기를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을까?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일들이 진짜 이런 일들을 좀 막아보고 싶다면서 이렇게 꿈을 꿨는데, 옛날에는 저도 제가 생각해도 좀 허황됐다고 생각했는데,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좀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걸 결정적이었던 거는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아프리카 우간다라는 곳에 있게 됐었어요. 그때 실제로 제가 경험했었던 일인데, 거기에는 조셉 콘이라는 단군 우두머리가 있어요. 원래 아프리카는 단군 우두머리가 되게 많아요. 반군이 많아요, 반군이. 왜냐하면 원래 아프리카는 부족 국가 같은 나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시족 사회 같은 나라들이 많았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제국주의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나라를 막 자기들 맘대로 막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간 거죠. 혼란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헤게모니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막 다양한 형태의 내전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런 반군 우두머리 중에서 이 조셉 코니는 되게 특별한 인물이었던 게, 얘는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 1위로 뽑혔어요. 국제사면위원회에서. 왜 세계에서 제일 나쁜 놈 1위로 뽑혔냐면은, 얘가 권력을 획득하는 방식 때문이었는데, 소년 병사를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년 병사를 이렇게 이제 길러냈거든요. 근데 이 소년 병사를 이렇게 훈련시키는 과정이 너무너무 잔혹했어요. 보통 아이들을 이렇게 납치를 할때 가족을 같이 납치합니다. 가족을 같이 납치해 부모나 자기 엄마나 이런 형제를 납치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아이한테 총을 쥐어줘요. 그리고 네 엄마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얘네는 병사로 키워질 아이들이니까 그 안에 잔혹함 외에는 남겨놓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입과 코와 귀를 잘라버립니다. 이건 뭐 실제로 다 일어났었던 일들이고, 여성들은 그 아이들의 성적 놀이개로 내어주죠. 미국의 한 제이슨 러셀이라는 한 청년, 23살짜리 청년이, 여러분들 나이의 청년이 다큐멘터리 감독을 꿈꾸던 친구였는데, 우연히 아프리카에 오게 됩니다. 아프리카에 와서 옆에 제이콥이라는 아까 그 소년 병사 출신이었던 아이를 하나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아이한테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렸던 그 참혹한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제이슨 러셀이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그걸 막아줄게. 어떻게든 이 일을 막아줄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보통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배낭여행 갔다가 돌아와서 군대 가서 부모님께 효도하겠다고 맹세하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 다시 어떻게 되나요? 근데 이 청년은 조금 달라서 미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이 일을 진짜로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아까 제가 꿈꿨던 그 허황된 얘기 있잖아요. 이걸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친구들한테 계속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렸던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아프리카에 우간다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조셉 콘이라는 놈이 있고, 우리는 그 놈을 막아야 돼. 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다녀요. 친구들이 뭐, 그래, 열심히 해봐 라고 하지만, 이 사람은 엄청난 부자도 아니고, 유명한 정치인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아요. 그런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시간이 계속 흐르니까, 이 사람의 진정성이 주변에 점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돕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2012년에 코니 2011이라는 그 동영상을 유튜브에 하나 만들어요. 그런데 이 동영상이 2012년에 무려 그 30분이 넘는 다큐멘터리 동영상인데, 미국에서 1억 히트 이상을 기록해요. 이거는 강남스타일 같이 뭐 재밌는 그런 동영상도 아니고 아주 진지한 형태였던 동영상인데, 이게 미국에서 1억 히트 이상을 기록합니다. 근데 그해 2012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의 대선이 있었어요. 미국의 대선이 있었는데,
그럼 정치인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건 뭐죠? 도대체 시민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나에게 한 표를 찍어줄까? 이런 거죠. 근데 미국 시민 1억 명 이상이 본 어떤 동영상이 있다고 하니까 이게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그 동영상 하나가 미국 국회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셉 코니를 잡으러, 물론 저는 그런 방식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미국 네이비 실 팀이 지금 우간다에 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살던 곳도 우간다 북부여가지고 대단히 좀 위험한 곳이었는데 이제 그곳에서 이제 좀 평화가 찾아오는 그런 경험을 했죠. 그리고 저는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이 동영상을 봤습니다. 저는 아, 세상이 정말 달라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다 연결돼 있구나. 그렇다면은 이 연결된 통로에 어떤 정보를 흘러 다니게 하는 게 좋을까? 우리가 또 다른 여러 가지 형태도 봤잖아요. 뭐 자스민 혁명이라든가 아큐파이 월스트리트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한 긍정적인 어떤 뭐그 액션들을 본 적이 있는데 아, 여기 어떤 정보를 흘러 다니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으로 저는 이제 한국에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이제 아까 저희 프로젝트 노아 팀을 저는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하고 싶은 것도 그냥 이거예요. 우리가 자꾸 꿈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꿈이 꼭 형체가 잡혀야 되는 걸까? 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린 이런 고민을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계속해서 제가 이제 뭔가 잘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도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 경험을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걸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원래는 저는 제 개인 삶이 좀 드러나는 거를 그렇게 좀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아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박태준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뭐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왜 당신은 평범한 치과 의사가 되는 걸 거부하는가? 그래서 이제 제 얘기를 조금 드리면서 제가 경험했었던 뭐 진로, 뭐 내가 꿈을 찾아가는 방법, 내 메시지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고민 같은 거를 조금 공유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참고로 뭐 저는 TV에 나오는 그런 성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뭐 그냥 시골에서 태어났고요. 초등학교만 졸업하신 장애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어요. 뭐 아마 가난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저는 그렇게 제가 가난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제 주변의 사람들도 다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이렇게 무슨 사교육을 경험해본다든가 뭐 그런 거는 시골이라서 뭐다 없었기 때문에 주산학원 한번 다녀보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것 같고요. 뭐 별로 그렇게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그냥 좀 하나 좀 특징이 있다면 키가 좀 되게 작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대한민국 평균 키 정도까지는 큰것 같은데 네, 그 당시에는 제가 2차 성징이 거의 고2 정도까지 고2 때 정도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성장이 좀 느린 아이여가지고. 맨날 맨 앞자리에 앉았고 제가 이제 그 학교를 다녔을 때는 이제 그 캐순서대로 번호를 매겼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2 때까지 3번을 탈출한 적이 없고 뭐한 1번, 2번이랑 서로 눈치를 보면서 한 3번쯤은 1번은 피하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뭐 이제 그 흔한 반장도 한번 못 해보고 아마 이제 그냥 고등학교 계속 성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장점은 맨 앞에 앉아 있어서, 이제 맨 앞에 앉아야 되니까, 선생님이랑 대화할 시간이 좀 많아져가지고, 공부는 조금 곧잘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장점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 사진을 꺼내놓은 거는,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저거든요. 그 뒤에 있는 여학생을 제가 엄청 짝사랑했는데, 키가 작아가지고 사랑에는 실패했고, 네. 고등학교 때는
갑자기 이런 그러니까 사춘기를 좀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뭐 보통 좀 특이하게 보냈던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이렇게 좀 어려운 책을 읽는 거를 잘 이해도 못하는 어려운 철학 책을 읽는 거를 되게 자랑스럽게 이렇게 지적 호기심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저는 군인이 대통령이 됐었던 시절에 중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때는 정당하지 못한 절차를 통해서 아마 권력을 획득한 좀 옳지 않은 시대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의식을 좀 많이 갖고 있었던 친구이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소위 말하는 뭐 별명이 빨갱이, 뭐 혹은 뭐 민족학생, 뭐 이런 이름으로 불리고 다녔었던 것 같고, 그런 일에 관심이 좀 되게 많다 보니까 공부도 뭐 그닥 잘하지는 못했었던 것 같고요. 어떻게 대학은 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전뭐 지금은 치의학을 전공했지만 원래는 정치외교학과에 갔습니다. 그때 꿈은 재야 인사가 되는 거였는데 막상 대학을 가봤더니 선배들이 저는 고등학교 때 이렇게 좀 파이팅 넘치는 삶을 좀 살고 싶었는데 대학 가면은 다 고시공부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이렇게 당선됐을 때였는데 그래서 아마 잠깐 제가 95년 95학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잠깐 제가 대학에 이제 딱 들어갔을 때 이제 전대협이 없어지고 한 총련 생기기 전까지 약간 해빙 모드가 있어요. 아, 이런 따분한 대학생활은 싫어해서 저는 이제 바로 군대에 가게 돼요. 그래서 원래 저는 이제 군부 독재를 되게 싫어했기 때문에 제가 가서 뭐 1인 시위라도 막 하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정훈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하는 교육인데 그 교육을 또 제가 잘또 이행하더라고요. 나름 잘 군 생활을 보내고 군대를 제대하기 직전쯤에 영화라는 거에 빠져들게 돼요. 아마 여기도 아마 청년들 중에 영화 감독은 보통 한 번쯤은 꿈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저도 뭐 비슷했고 아주 뜨거웠죠. 그래서 영화 감독이 되려고 해요. 영화 감독이 되고 싶어가지고 일단 나의 강한 의지를 부모님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학교를 자퇴를 했습니다.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그땐 전 뜨거웠으니까. 그리고 부모님은 완전 미칠 노릇이죠. 우리 부모님은 이제 교육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 옛날 사람이니까, 나름 부모님 눈에는 되게 똑똑한 내 아들이, 남들은 군대 갔다 오면 정신 차린다는데 얘는 딴따라가 되려고 한다고 해가지고 부모님이 엄청 분노하셨죠. 그렇지만 저는 젊었으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학교를 자퇴를 하고, 친구가 물리치료사가 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마침 군대도 안 가가지고, 이제 빨리 직장 생활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한테 눌러붙어서 기생충 생활을 했죠. 그래서 얹혀 살았죠. 네. 밥이랑 빨래 해주고, 그리고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뭐, 예술가 코스프레를 해야 되니까 머리도 한 이만큼 기르고요. 열심히 시나리오 썼는데 정말 슬픈 건내 시나리오를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무슨 여러 거 이렇게 공고할 때 되게 많잖아요. 뭐 시내 21이라든가 뭐 문화관광부라든가 다양한 기관에서 시나리오 공모를 하는데 그 흔한 장려상 하나 못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새벽에 내가 쓴 시나리오를 내가 읽는데 내가 읽어도 너무 재미없는 거야. 정말 자기가 너무 내가 열망 너무 열망하고 너무 하고 싶은 일인데 내가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걸 발견하면 정말 열패감에 빠져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저는 그때 느낌은 영화판에 공기만 마셔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비교적 맨 앞자리에 앉았었던 학생이었기 때문에 공부는
좀 곧잘을 할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차라리 이렇게 시나리오로 나의 존재 증명을 못할 것 같으면 내가 수능으로 대학을 다시 가가지고 영화 연출을 내가 전공을 해서 어떻게든 영화판에서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수를 넘어서 오수를 해요, 오수. 네. 그래서 이제 뭐 학교 다니다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 이제 옛날에는 한그 지금보다 군 생활이 조금 더 길었죠. 제가 28개월 했으니까 네, 28개월 했고 나와가지고 또 시나리오 머리 기르고 시나리오 쓴다고 또 한참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뒤늦게 이제 수능 공부를 다시 시작해요. 그때는 완전히 머리가 돌머리가 되었지만 저는 너무 하고 싶은 일이 생겼고 자퇴도 했기 때문에 갈 데도 없잖아요. 직업란에 쓸게 없더라고. 학생도 아니고 뭐 직장인도 아니고 어느 날 헌혈을 하는데 직업란에 뭘 써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배수의 진을 친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능을 조금 비교적 잘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해에 그 놀라운 새로운 입시 제도가 하나 생겨요. 교차 지원이라는 게 생겨요. 저는 문과인데 문과생이 이과를 지원을 할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영화 연출과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영화 연출과 한 10명 정도밖에 안 뽑거든요. 옛날에 제가 지원을 했을 때는. 그래서 온갖 세상의 또라이들이 다 지원을 해요. 그 공부를 그러면은 뭐 웬만한 뭐 서울대 무슨 과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수능 성적이 좀 좋아야 됐는데 저는 그땐 정말 내 인생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도 좋을까 싶을 정도로 되게 열심히 공부를 했었던 것 같고 하여튼 그래서 조금 뭐 비교적 성적이 잘 나왔는데 문제는 그거를 부모님이 알게 됐어요. 그 성적이 잘 나왔다는 거를. 근데 우리 부모님이 그해 1999년도인가 98년도인가 허준이라는 드라마가 국민적 열풍을 막 불러일으켜요. 어머니가 그거를 너무 감동적으로 보신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잘은 모르지만은 우리 아들이 성적이 되게 잘 나왔다는데 이제 네가 이제 한의대를 가라고 막 요청하시는 거죠. 한의대를 갔으면 좋겠다. 한의대를 갔으면 좋겠다. 계속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학교를 자퇴할 정도로 그 영화 감독이 되고 싶었던 친구인데 부모가 한의대 가라고 한다고 가겠어요? 당연히 안 간다고 버텼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부모님의 사주를 받은 저희 교회 선배분이 하나가 영화 감독을 이제 아마추어 영화 감독을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내려와셔가지고 이제 저를 설득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영화를 하신 분이니까 스토리를 알아요. 그래서 일부러 수능 끝나고 눈이 펑펑 내리는 날 포장마차로 부르시더니 소주를 이렇게 딱 따라주시는 거예요. 따라주시면서 영화 사랑하니? 저는 그때 뭐 완전 뜨거운 마음이니까 아 영화 너무 사랑합니다. 난 진짜 영화판 공기라도 마시면 나 그걸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또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가만히 있다가 영화를 진짜 사랑하면 아마추어로서 사랑을 해라. 그러니까 직업으로 네가 이걸로 선택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절망하는 날이 올 거다. 영화 혼자 만드는 거 아니고 지금 다 상업 영화로 흐르고 있는데. 네가 원하는 거 그거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살짝 좀 넘어가기 시작한 것 같아 그때부터. 근데 이제 결정적인 한마디는 뭐냐면은 영화과 출신 중에 훌륭한 영화 감독 중에 영화과 출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말 들으니까 되게 그럴듯한 거야.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뭐 부모님 그렇게 그동안 고생하셨고 그거 소원 한번 못 들어드리니 뭐. 낭중지추라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머니 속에 송곳은 언젠가 빠져나오기 마련이니까 네가 진짜 좋은 영화 감독이 되려면 결국 시나리오로 네 존재 증명을 해야 해. 그 시간을 벌려면 네가 부모님이 원하는 한의사가 되고 그 다음에 뭐 네가 원하는 일을 해도 좋잖아. 뭐 이런 식으로 저를 꼬시고 저는 결국 그거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실 한의대를 썼는데. 그래서 그때는 가나다라 군, 4개의 군을 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실제로 한의대를 한세개 쓰고 한 군에
이제 남는데 안 쓰기는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뭘 쓸까 고민했는데 의학 계열이 보니까 치과대학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때는 그 당시에는 허준 드라마 열풍 때문에 의대보다 한의대가 더셀 때예요. 그래가지고 소위 안전빵으로 치과대학을 하나 집어넣는데 성적이 나왔는데 그 치과대학은 장학금을 주는 조건이었고 한의대는 입학 가능한 정도였는데 제가 이제 오수를 한 터라 그리고 집안 형편도 뭐 학비 여러분도 사립대학교 다니시니까 많이 내실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얄미운 소리를 하고 있나요? 저의 평생의 자랑이 하나 있는데 저는 평생 학교에 돈을 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치과대학을 가게 됐어요. 그냥 아주 단순한 이유예요.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치과대학에 가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문과 출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학 계열을 태어나서 아예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서 쓰는 날 바뀐 거예요. 제가 조절한 건 없어요, 사실. 교차 지원을 우리 부모가 한 것도 아니고 그건 하늘이 하신 거지. 네. 그냥 운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해 또 수능 변별력이 또 엄청 낮게로 되게 유명한 그런 또 시즌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대단히 뭐 이렇게 똑똑하고 그랬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고, 네, 하여튼 그렇게 대학을 들어가게 됐고요. 근데 대학에 들어갔더니 또 다른 저의 인생의 또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건 바로 돈이에요, 돈. 제가 고등학교 때 신문 배달을 했었는데, 신문 배달을 하면은 한 집을 이제 옛날에는 매일 갔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매일 이렇게 한 집을 한달 내내 가면은 한 집에서 1,000원을 줬어요. 그래서 한 달을 일하면은 한 제가 100부 정도 돌리면은 한 10만 원, 세 달에 한번 보너스 받으면 20만 원, 뭐 이렇게 벌었던 것 같은데 가서 과외를 해보니까 완전히 이건 딴 세상이더라고요. 돈을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랐던 거는 어느 날 과외를 갔더니 얼마냐고 해가지고 두 번에 한 50만 원 정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했더니 갔더니 25만 원을 주시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갔는데 또 25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일주일에 두 번에서 한 달을 하면은 50만 원을 준다고 했는데 세상에 돈이 많은 사람은 엄청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눈이 완전히 돌아가더라고요. 특히 치과대학에는 확실히 부잣집 애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 과에도 누구나 아는 대한민국의 대기업 자제가 두 명이나 있었거든요. 진짜 부자들이 많아서 저처럼 악착같이 과외를 하는 인간은 없었어요. 다른 애들은 뭐 여자친구 생일 선물 사야 되니까 뭐 과외를 뭐 하고 저거 했는데 저는 완전히 눈이 돌아가가지고 분명히 내가 영화 감독을 꿈꾸던 친구인데 제가 그 어느 순간 보니까 애들이 저를 보고 박재벌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과외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지금 수입보다 그때 수입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그 과외를 정말 열심히 했고 또 좋아도 했던 것 같아요. 되게 많이 하면서 갑자기 제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돈밖에, 그러니까 내 인생의 아젠다는 돈밖에 없어. 그래서 보통 치과대학을 졸업을 할때 이제 뭐 훌륭한 뭐 치과 의사가 임상의가 돼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막 꿈꾸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아 전문의도 딸 필요 없어. 전문의 딴 애네 고용하면 돼. 걔네 이과 애들이라서 바보라 가지고 아 이과생들도 있죠. 죄송합니다. 보통 치과 의사들 그렇거든요. 이게 한 10년 공부하고 뭐 전문의 따고 그다음에 페이닥터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고용하면 되지. 그래서 난 훌륭한 경영을 해서 큰 병원 원장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구체적인 계획도 세웁니다. 뭐 1년 후에는 내가 BMW 뭘 사겠다. 네. 남자들은 차 되게 또
저같이 이렇게 시골에서 빈농의 자식으로 태어나면은 이런 이렇게 바깥으로 보이는 뭔가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누구나 한 방에 내 성공을 입증할 수 있는 뭔가를 내가 언제까지 소유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완전 똘똘 뭉쳐서 경영을 했는데 치과의사 중에 저 같은 사람은 아주 많지는 않아가지고 저는 큰 병원 원장이 된것 같아요. 우리 동기 중에 가장 빨리 병원을 개원을 했고 또 청담동에 병원을 하나 치과의사들 여러 명을 고용한 원장이 됩니다. 그러다가 2008년 리먼 브러더스 금융 위기가 오게 됩니다. 보통 원래 이쯤 되면 망해야지 되는데 저는 이제 이쯤 이 전해 정도까지 돈을 막 열심히 벌다가 뭐 비교적 원하는 것들, 물질적인 것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성취를 하고 이렇게 선배들을 이렇게 봤더니 돈을 전더 벌고 싶은 거예요.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은데 선배들이 뭐 하나 봤더니 다 주식이랑 부동산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봤는데 부동산은 황금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역시 대박은 주식 투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수능 공부, 그 영화에 대한 열망 때문에 미친 듯이 수능 공부를 할 때처럼 이번엔 미친 듯이 주식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한 100권은 읽은 것 같아요, 최소한. 미친 듯이 전 세계 그 주식 책들을 다 읽고 이제 투자를 막 어디다 해야 될까를 막 고민을 하는데 고민하다가 본그 리먼 브러스 금융위기가 터진 거예요. 책에 나와 있던 그 얘기야. 이렇게 폭락했을 때 주워 담아라. 그래서 저는 드디어 우리 집은 족보도 없는 집이거든요. 그 할아버지가 고하셔가지고 족보도 없고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막 이렇게 막 애들이 나는 무슨 몇 대손이야 이러면은 나는 쌍놈인가 보다 야뭐 맨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좀 마음에 이렇게 좀 있고 우리 누나가 저희 집안 전체 첫 번째 대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이 대대손손 내려왔던 우리 집안의 부를 내가 한 방에 역전시킬 수 있는 찬스가 왔구나 싶어서 병원을 팔았습니다. 병원을 팔고 주식에 몰빵을 했어요. 그리고 책에 나온 거랑 똑같이 되더라고요. 금융위기가 서서히 거치기 시작하면서 한 1년 반 동안 주가가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위 말하는 졸부가 됐습니다. 뭐 엄청난 부자가 됐던 건 아닌 것 같은데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아주 빠른 시기에 그냥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는 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를 하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막 이렇게 다음 나의 스텝은 주식은 계속하면 위험하다는 생각은 있었어요. 그래서 주식은 대충 정리를 하고 재미삼아 조금 하고 뭐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뭐 그때 막 소셜 커머스 시장이 뜬다, 뭐 그룹폰이 뜬다 막 그래가지고 아, 저기에 투자를 좀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이제 학교 대학원에 있었는데 대학원에 다니는 그 교수님이 지도 교수님이 근우야 너 어디 좀 갔다 와라. 뭐 의료봉사 활동을 갔다 오라고 하셔가지고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스리랑카라는 나라라는 거예요. 스리랑카 들어보니까 이거 무슨 저희 어렸을 때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라는 곳이 있었는데 아 이게 무슨 오지 탐험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그러는 건가 보다 싶어가지고 뭐그 전까지 뭐 유럽 여행 뭐 이런 것만 다니다가 아 이런 익조익tic한 경험도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별 생각 없이 갔어요. 갔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원래 뭐 저같이 불순한 의도로 가도 봉사활동은 참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잖아요. 그 의도가 불순했어도 누군가를 돕는 행위는 원래 아름다운 거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또 갔어요. 또 가서 사진도
좋은 걸로 사가지고 사진도 찍고, 그리고 그 어떤 마을 주민이 뭐 우리 너무 어렵고 뭐 그걸 어쩌고 저쩌고 하시면, 아 그래요, 필요한 게 뭐예요 뭐 해가지고 쌀도 좀 사주고 칭찬도 엄청 받고 너무 좋은 거예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그때 저는 그 직업이 없었을 때여가지고 별로 할 일도 없고, 다음 사업 계획하는 화백이라고 하잖아요, 화려한 백수 뭐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지금 너무 박탈감을 주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살짝 드는데,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지금은 빚쟁이야. 돈다 썼어요. 아까 그거 만드느라고. 뭐 여기저기를 계속 찍고 다녀요. 인증샷도 찍고요. 예. 갔다 와서 애들한테 잘난 척도 해야 되니까, 뭐 애들 불러다 놓고 사진도 찍자고 하고, 뭐 이런 치과적으로 문제가 있는 친구들은 이제 치료도 해주고, 이게 이제 헝거맵이라는 건데, 전 세계 빈곤한 나라들을 여행 삼아 돌아다니면서 저 지도를 실제로 펴놓고 하나씩 색을 칠하면서, 이제 지난번에 캄보디아 갔다 왔는데 또 캄보디아 가자고 하면 안 가요. 제가 나름 그 업계에서 점점 슈퍼스타가 되는 거예요. 어떤 치과 의사가 하나 있는데 돈도 잘 쓰고 가자면 바로 가고, 교회 같은 데 이런 데 보면은 의료봉사 활동 엄청 많이 다니거든요. 그쪽에서 업계에서 좀 약간 소문이 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의료 쇼핑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쇼핑 다니듯이 세계 일주하는 경험, 좋은 일도 하면서 세계 일주한다는 생각으로 저 지도에 동남아시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채워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도 계속 하다 보니까 다른 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금씩 착해지는 것 같은 거야, 내가. 왜냐면은 불평등을 보게 되거든요. 기회가 완전히 제한된 삶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저희 집 앞에 제가 뭐 어디 살 때, 그 탄자니아 있을 때집 앞에 이제 우물가에 어떤 여중생 정도 되는 애가 아이를 들쳐업고 왔는데, 거기서 물을 뜨면서 뭐 이렇게 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걔 엄마인 거예요, 엄마. 우리나라 중학생 정도 되는 아이인데. 왜 그러냐고 이제 문제를 찾아보니까, 이제 보통 UNDP 같은 데서 조사하는 거 보면은,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아프리카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수도가 없으니까 물을 누군가 끌어가야 되는데, 그 물을 끌어가는 사람은 보통 그 가족 구성원 중에 가장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보통은 여자고, 보통은 아이죠. 아이들이 그걸 담당하는데, 보통 한 7, 8시간 정도 간다고 해요. 7, 8시간을 물 뜨러 가다 보면은 세상에 나쁜 놈들이 진짜 많잖아요, 어느 나라든지. 그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이제 걔가 중학생 정도 된 나이에 애가 엄마가 된 거죠. 그리고 그 친구한테 너뭐 하고 싶니? 라고 물으면 대답이 없어요. 그냥 웃어요. 왜냐면 그 어린 친구도 자기 삶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아는 거죠. 선택지가 거의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보다 보니까, 예전에 저의 유일한 아젠다는 돈을 진짜 왕창 버는 거였는데, 그래서 김태희랑 결혼하는 거였는데 비가 데려가 버렸군요. 지금은 다른 사랑스러운 아내와 두 아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간 그때는 내 성공을 증명시켜줄 멋진 집과 예쁜 여자를 만나는 게제 인생의 아젠다였는데, 다른 풀고 싶은 문제들이 자꾸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자꾸 하지를 할거 진짜 착한 사람이 돼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업계 끝판왕이 누군가 봤더니, 그 당시에 제일 유명하신 분이 이태석 신부님이시더라고요. 예. 슈바이처가 돼야 되겠다. 이태석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돈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아프리카 우간다로 갑니다. 네.
아프리카 우간다라고 했는데 옛날에 잠깐 갔을 때는 봉사활동이 참 재밌었는데 가서 아예 살아버리니까 힘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아무나 이태석 신부님 같은 사람이 될수 있는 게 아니야. 진짜 저는 의학을 공부했으니까 HIV, 에이즈 환자분들이 이렇게 달려오면 이렇게 그 병이 내게 전달되지 않는 걸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무서워. 그리고 냄새가 너무 많이 나. 애들이 안 씻고 다녀서. 문둥병 환자의 발 실제로 보면 만지기 어려워요.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고민을 계속했어요. 이게 내 삶일까? 이게 내 삶일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 호언장담을 했죠. 슈바이처 될 거라고. 부모님, 우시는 부모님 설득하고, 설득 안 되시죠. 죽지 않는다. 괜찮다.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부모님 다 설득시켜놓고, 친구들 불러놓고, 비장하게, 너네 내 이름을 이제 역사책에서 보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3개월도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다가, 북창동을 만난 거예요. 이거나 하자. 보니까 이쪽 분야에 저처럼 커머셜한 경험을 잘 갖고 있는 사람이 되게 부족하더라고요. 마음 착한 사람들은 정말 많은데 돈을 다룰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는 거예요. 특히 뭐 소셜 이코노미 섹터,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섹터 에는. 그래서 스페이스 노아를 만들게 됐죠.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경험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거는 아마 진로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는 해답을 드릴 수는 없고 제가 풀었던 방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조금 메시지를 주고 싶다면 이거 폴베리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은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환경에서 그냥 지금 마주대학교 학생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미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좀 익숙한 땅을 떠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 인생과 진로는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앞으로 뭘 하면서 살 거냐, 나의 삶을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이건데, 이걸 잘 고민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청년들을 만나면서 느낀 거는. 모든 어느 분야에 성취를 한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진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위대한 사상가 중에 하나인 예수 같은 사람도 이제 나중에 메시아가 되기 전까지 그 광야에 나가서 엄청난 고민을 하거든요. 홀로 남아서 진지하게 자기 인생을 고민을 해요. 부다도 마찬가지죠. 네. 이 사람도 왕이었잖아요. 그렇죠. 왕자, 왕. 그 왕위를 버리고 고행을 선택합니다. 혼자서 나의 인생과 나의 미래와 나의 앞날에 대해서 아주 진지한 고민을 하는 물리적 시간을 가져요. 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자. 아이작 뉴턴도 만유인력의 법칙은 뭐 사과 떨어지는 거 보고 했다고 하는데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일이 너무 안 풀려가지고 이제 일종의 귀향 간 거죠. 쉬러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홀로 있는 시간을 줘요. 여기 이제 다산관이 있던데 보니까. 정약용 선생님도 목민심서는 귀향 가서 쓰신 거예요. 그때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유배지에 도착해서 방에 들어가 창문을 닫고 밤낮으로 혼자 외롭게 살았다. 나에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하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오히려 그런 상황이 고마웠다. 그래서 나는 이제야 책을 읽을 여유를 얻었구나 하면서 기뻐했다. 사업가들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잡스 같은 친구도 젊은 시절에 혼자 인도에 가가지고 엄청나게 고민을 했고, 잡스의 맞고소를 하신 네, 이건희 선생님 같은 분도 뭐 도쿄 구상이니 뭐니 해가지고 어느 시간이 되면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서 무슨 도쿄의 한 호텔방에 가가지고 혼자 있는 시간을 갖는데요. 빌 게이츠도 아주 유명하죠. 빌 게이츠도 생각하는 휴가를 떠난다고 하잖아요. 그때 뭐 읽어야 될 몇 가지 책들 외에 모든 그 IT의 거물인데 그 모든 IT 기기들을 다 놓고 책 몇 권과 함께 혼자 있는 시간을 갖는다고 해요. 뭐 새로운 실리콘밸리의 영웅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카버그는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마련했냐면은, 도대체 페이스북 어떻게 성공시켰냐라고 물으니까 자기는 그냥 코딩만 했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코딩만 했다는 건 뭐냐면은 그냥 컴퓨터와, 이 친구는 굳이 무슨 귀향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홀로 있거나 아니면 어느 호텔방에 처박혀서 호텔에 혼자 있거나 이런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몰두해서 자기 삶에 완전히 몰두하는 자기만의 시간을 가졌던 거죠. 최근에 실리콘밸리의 영웅이 된 엘리자베스 홈스 같은 친구도 한 10년 동안 지금 그 자기 연구에만 몰입해서 지금 피 한 방울만 있으면 한 200개 질환을 순식간에 분석해내는 이런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서 뭐 했는데, 이 친구 10년 동안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어요. 혼자 있었어요. 저는 꿈이 뭐냐고 물을 생각은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여러분 꿈을 안다고 하는 게 저는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저도 교육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까지도 내 인생과 내 미래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나의 삶, 그러니까 내가 학습해야 될 것이나 내가 배워야 될 것이 아니라 주체적인 나의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와 경험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언제 제가 아프리카 가기 전에 집 재산을 다 팔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떠났다고 할 때 저는 다시 제가 처음 의료봉사 활동을 갔었던 스리랑카에 혼자 갔어요. 혼자 가서 2주 동안 거기는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연락할 수도 없잖아요. 2주 동안 그냥 혼자 걸었어요. 말도 안 통해요. 로컬로 좀 내려가면 아예 말도 안 통하고, 그게 멋있을 것 같아요. 혼자 여행을 해보신 분은 알지만 저는 디즈니랜드에 간 적도 있는데 혼자서 아무리 재밌는 걸 타도 재미가 없어요. 우우 했다가 혼자 가면 아무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묻는 거예요. 그냥 방법 이런 거 해봤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다 중요하잖아요. 나의 삶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내가 내 삶에 대해서 정말 진지한 고민을 해본 적이 있나? 그러니까 그 고민이 뭐 잠깐 뭐 어디 카페에서 우아하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면서 생각하는 고민 말고요. 그러니까 뭔가 단절되지 않고 좀 깊은 몰입의 상태에 이를 때까지 하는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냐고 묻는 거예요. 뭔가 좀 하려고 하면은 카톡 올리지, 뭐 엄마가 밥 먹으라고 하지, 친구가 술 먹으라고 하지, 곧 과제 제출해야지, 오늘도 레포트 써야 되지 않아요? 뭐 그 다음에 뭐 학교 수업 들어가야 되지, 이렇게 하면 고민이 깊이가 끊겨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 뭐 저는 그 삶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어느 대기업에 내가 입사 준비를 한다든가 아니면 100대 1이 넘는 공무원 시험이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을 선택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 일에 대한 나의 고민이 없이 어느 순간 내가 밀려서 마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고 나서 어느 선배가 어디에 취업을 했더니 월급이 얼마 되고 그 다음에 뭐 보너스가 얼마 되고 휴가를 얼마나 주더라. 그게 자기 기준이 아니라 타인이 여러분들한테 부여한 기준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좀 행복해 보이지는 않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것과 제가 책을 통해서 좀 이렇게 배워야 될 만한 어떤 스승들이 보여준 일관된 흐름은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익숙한 땅을 저는 떠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 번쯤은 그 물론 개똥철학이기는 하지만 한 번쯤은 유럽 이런 데 가면 안 돼요. 거기 가면 또 어느 민박집에서 만난 예쁜 여성분 혹은 멋있는 남자분과 썸띵이 생기고 깊이 있는 고민이 안 돼요. 한국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곳으로 가는 게 만약에 저처럼 훈련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주 스스로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면 사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아까 주카보그처럼 여기 있어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여전히 혼란스럽고 고민이 되고 그리고 그걸 찾고 싶고 하신 분이 있다면은 익숙한 땅을 빨리 한 번 정도 떠나보시는 게 좋겠다. 모든 종류의 혁신은 익숙한 데서 나오지 않아요. 낯선 경험, 낯선 자극만이 이제 여러분들을 바꿔줄 겁니다. 안 그러면 작심삼일이 계속 반복될 수 있죠. 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여러분들의 삶은 세상에 대한 아 근데 부끄럽네 이거 저희 회사 슬로건인데 네 감동스러운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Your life is your message to the world라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